불교계 청년운동단체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소통공간이 될 만해평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청년회는 만해평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불교의 제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작은 주택. 대한불교 청년회와 스님들, 사부대중의 불심이 모여 도심 속 청년 포교 도량, 만해 평화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층에는 법당이 들어섰고, 1층은 청년불자와 지역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꾸며졌습니다. 대불청 창립 10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독자적인 수행 도량입니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개관식에서 만해평화센터 건립은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회관 건립을 위한 우리 사업은 우리 불청인들에게 매우 기념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는 200평도 될수 있다는 희망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대불청 지도법사이자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은 대불청이 만해 스님의 정신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면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3.1 운동했던 그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 시무장 옆으로 갑시다. 정말 갈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2년 동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청은 만해평화센터를 청년 불교운동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여는 도약대로 삼고 만해스님의 개혁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청년 포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만해평화센터 개관식에는 경산 원유암주지 화란스님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 김영배 성북구 국회의원 등 각기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 불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대불청은 이번 주 토요일 만해 스님 열반 77주기 추모 다례제를 끝으로 만해 평화센터 개관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년 불자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만해 평화센터에서 BBS 뉴스 김한규입니다.